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네. 오늘 독해인데요. 독해는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에 시험이 많이 어려워져서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분들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 순서나 공부의 방법 이런 거 위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7을 2시간 동안 2강이죠. 2강 동안에 이걸 마스터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본을 잘 다져놓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한번 첫 시간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파트 7 독해 전략. 오늘은 레터하고 기사 아티클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레터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밍업 문제는 뭐가 들어가 있냐. 여러분 지금 워밍업 문제 풀으셨는데 복수지문, 이중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부분 편지가 대부분 다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해드리기로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 7은 보통 그러니까 문서상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를 물어요. 그리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번역하고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시간 안에 특정한 정보를 누가 빨리 찾아내느냐라는 업무 능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저도 영문학과를 나왔지만 영문학 과 출신의 선생님들은 보통 처음에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처음에 이걸 자꾸만 번역을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습관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비즈니스 영어고요. 그리고 독해는 번역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정보를 찾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폼에서 그 틀에서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잘 찾을 거냐 요거를 가지고 하겠는데요. 난이도가 가장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제 오늘 다 해보겠습니다. 자, 세븐의 문제 구성은요. 일단 시간 안배가 잘 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 연습을 하실 때는 한 문제를 풀 때 1분 정도를 놓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당 뭐라고요? 1분. 1분을 놓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여러분들 일단 48분 정도 이내로 모든 독해를 끝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안배에 딱 해결하시려면 5, 6가 20분 정도 안에 해결이 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한 문제당 20초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왼쪽 상단에 일단은 딱 받아봤어요. 문제를요. 그러면 퀘션 유형이요. 레터인지 애드버타이즈먼트인지 노티스인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유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트 6처럼요. 여러분들 파트 3나 4나 6나 7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처음 두 줄이고 상황 파악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복수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두 줄을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누가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 지금 답장을 쓰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먼저. 그런 다음에 질문을 들어가세요.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퀘션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퀘션을 들어갈 때는요. 하나씩 푸세요. 하나씩. 다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데 다 읽지 마시고요. 다 읽지 마시고 하나 풀고 하나 읽고 하나 풀고 하나 읽고 하나 풀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문제 푸는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오죠. 사실 확인에 관한 문제와 세부 정보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나트로에 관한 문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트로. 다음 중 사실인 건 사실이 아닌 세부 정보들. 그게 보통은 15문제에서 20문제까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키워드를 찾아 키워드 작업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 부분을 확실하게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이게 소거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의 이름이나 날짜, 장소 이런 구체적인 명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요 명사가 등장하는 그 라인에 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쉬움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중연계 문제에서 이제 이중연계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중지문에서 나오는 게 이중연계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지문과 B라는 지문이 있어요. 이게 이중지문이죠. 이중지문에서 문제가 다섯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질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존의 전화번호가 뭐야? 존의 전화번호가 뭐야? 이렇게 질문이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좌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좌니를 찾아갔습니다. 자, A라는 그 질문에 좌니 나왔어요. 좌니 나왔는데 좌니의 전화번호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서 좌니의 전화번호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냐면 좌니 리플레이스 했습니다. 리플레이스 했어요. 리플레이스 했어요. 누구를요? 제인을요. 제인을 지난달을 리플레이스 했어요. 리플레이스가 뭐죠? 누구를 대신하다, 대리하다 그런 뜻이죠. 제인을 리플레이스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고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답이 없으니까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아우 나 독해 못하는 거 아니야? 답이 없네. 그래서 그 질문 처음부터 끝까지 한뭐 계속 읽어요. 답이 나올 때까지 정말 그 답이 없기 때문에 거기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제인을 리플레이스했어요. 그럼 얼른 자 뭐로 찾으셔야 돼요? 다음 질문에 제인을 찾아 들어가세요. 그러면 제인의 전화번호가 따다다다 나오겠죠. 그럼 그게 뭡니까? 현재 주한의 전화번호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중 연계 문제는 A라는 키워드를 찾아갔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B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른 질문에서 답을 찾는 거.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중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많게는 막 두세 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 이상 꼭 들어가 있고요. 두세 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오늘 풀어보겠고요. 그다음에 동의어 찾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한 문제, 두 문제 또는 많게는 다섯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동의어 찾는 것은 단순히 단어의 뜻이 같은 것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문맥상 탁 바꿔줄 수 있는 거. 5, 6랑은 좀 달라요. 5, 6는 어떤 특별 용법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단어의 용도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그냥 문맥상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단어의 뜻이 같은 그런 걸 찾으면 안 되고요. 문맥상 대체어를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평상시에.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비즈 문서를 쓰는 순서와 답이 나온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터라든지 애드버타이즈먼트라든지 노티스 이런 것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문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 처리를 그거에 맞게 둔다면 보다 빠르게, 그죠? 빠르게 시간 낭비하면서 끝까지 가실 수 있겠죠. 끝까지 못 가고 줄 세우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낭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 같은 경우에 마지막 후반부에 보통 뭐가 지문별로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문들이요. 미래 요구사항이라든지 요청 같은 거 부탁하는 거는 후반부에 주로 듭니다. 예, 주제가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뭐 require, request, 뭐 suggest, ask 등의 단어가 질문에 등장하면서 마지막 문단에 답을 끌어내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좀 잡아드렸는데요. 이걸 가지고 오늘 공부를 이제 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레터 형식과 독해 전략. 레터의 종류들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레터, 이게 광범위한 편지고요. 편지의 양식들이죠. 어떤 정보를 뭐 알려준다거나 소식을 전할 때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소가요. 근데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요 보내는 사람 주소는 letterhead.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dear 다음에 정보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이렇게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dear 누구누구에게 그러면 얘가 you다. 왜냐하면 편지글에는 you라고 나오지 이걸 이 사람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진 않습니다. 너라고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발신인 서명과 함께 정보가 나오죠. 거기다가는 I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from 뭐 to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from 앞에다가 I, to 앞에다가 뭐 you 이렇게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이렇게 누가 누군지를 이렇게 작업을 잘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풀수 있어요. 그다음 필사기 1으로 들어가서요. purpose나 intend 뭐 why 이런 이유나 의도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처음 문단에 있거나 없으면 후반부로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처음이나 어디로 후반부로 시선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런 질문들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이렇게 편지했을 때는요. 걔네는 굉장히 그거를 철저하게 저도 이제 호주에서 공부를 할때그 라이팅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걔네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그걸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프리젠테이션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것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목적 다음에요. 바로 그 배경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실이나 배경상, 과거지향적인 그런 애들이 여기에 이제 목적 다음에 바로 옵니다. 그 배경에 관한 질문은 과거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미래 요구사항에 관한 것들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후반부에, 그죠? 마지막 문단에 답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연락처라든지 뭐 글을 쓰는 사람의 뭐 사인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답장을 보내라,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런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형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 주소가 하나가 들어갔죠. 요거는 뭐죠? 여러분들 수신인 정보가 되는 거고요. 수신인 그 주소가 되는 거고요. dear 다음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질문을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요. 두 줄을 먼저 읽으세요. With reference to our order number 6385 of last October 15 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의 주문 넘버 이런 거를 참고해서요. 그죠? 이런 거에 관해서요.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대리하라는 사실을 전달하기를요. 자, 어떻게 나왔어요? Despite the time that has elapsed 이렇게 나왔죠.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경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 정도의 쉼먼트가 최초에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반 정도의 쉼먼트가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게 이제 처음 두 줄에서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상황을 잡으신 다음에 아직 물품을 주문했었는데요. 그 물품이요. 지난 10월 15일에 주문했었는데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죠? 이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요. 대부분 문제점이 뭡니까? 편지를 쓴 의도가 뭐예요? 이런 게 대부분, 이제 들어가는데요. 바로 뭐가 나왔어요? 우리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음에 바로 그 missing 아이템이요. indicate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봉한, 당신의 정보를 위해서 우리가 동봉했던 주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나와 있습니다. 빠져 있는 목록들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뭐죠? missing 아이템. 여기서 볼수 있듯이 지금 뭐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자, 앞에서도 여기 나왔죠. 거의 반 정도 이상의 물품들이 우리한테 도착하는 거에 fail to 실패했다. 뭐뭐 도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부의 선적물들이 missing 되었다. 사라졌어. 없어요, 지금요.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요게 문제점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대부분 답이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문제는요. 그럼 문제 해결 방안, 그죠? 예, 해결 방안은 뭐일 것 같으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안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에 대한 제안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제가 아까 그랬지만, 후반부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후반부에는 미래지향적인 게잘 들어가기 때문에, 후반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We would appreciate your sending a replacement shipment of the missing portion of the order. 이렇게 of the order.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고맙겠다. 네가 뭐 해준다면? 그, replacement shipment.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선적물을 보내준다면. 그, 빠져있는 물품들에 대신할 수 있는 선적물을 보내준다면 고맙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eplacement shipment가 보내줘야 된다라고 답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환불이, 뭐, 환불, 이런 게,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새로운 인보이스, 이런 것도 없었고요. New order,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Replace를 잡으셔야 되는 거였어요. Replace. 교체하다, 대신하다. 이걸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replacement는 사람, 사물이 다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문제는 뭐였나요? 자, 편지에 동봉되어 있는 거. 자, 그럼 여기서는요, 키워드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편지에 동봉되어 있는 게 뭐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enclose예요. 자, 동봉되어 있는 거. 그럼 동봉되어 있다라는 거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 바로 얘가 enclose를 시켰다라는 게세 번째 줄에 나왔었죠. 그죠? 당신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enclose된 그 주문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주문서가 동봉이 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답을 A번으로 찾아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정보는, 이런 정보는 없으니까 보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은 퀘션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아티클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티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요. 자, 처음에는요, 아티클에, 무엇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인가라는 아티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관한 거는요. 첫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 다음에 바로 배경 설명이나 과거 사실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그 다음으로 시선을 넘겨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 어,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 정보에 관한 거는 키워드 작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A라는 키워드, B라는 키워드, C라는 키워드, D라는 키워드, 이렇게 일단 키워드를 먼저 찾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속어법으로. 세 개가 아니니까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속어법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미래 요구사항이나 결과는 우리가 기사는 아티클은요. 결론을 맨 끝에 맺어요. 매우 중요하죠.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요구사항이라든지 결과 부분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시선 처리를 항상 이런 문제들을 후반부로 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아티클 문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항상 먼저 두 줄을 잡고요. 그 다음에 문제 첫 문제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investor, 투자자들이 있어요. 뭐를 생각하는? Assuming that there are no longer any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energy sector should consider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developing world.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투자들이 있냐면, 데디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의 기회는 없다. 에너지 분야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할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에너지 자원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이제 나왔던 기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잠정성, 투자 잠재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텐셜이라는 명사를 좀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얘는 잠재력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투자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발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잠재력을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해볼 만하다. 요런 의미로 갈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 두 줄에서 지금 이 아티클의 목적이 이렇게 A번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그래서 5번에서의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자, 지금 이 아티클에서는요. 다음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요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시간이나 장소에 관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자, 지금 후반부에 보시면요. 아까, 자,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자, 여기 보시니까 요게, in the coming decade. 다음 몇 년이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데디아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자, renewable energy production이요. 15%까지. 체계 전체의 그 비율이요. 생산 비율이 전체 15%까지로 증가할 것이다. 자, 요거는 또, 5, 6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를 쓰셔도 되고요. 바이를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다. 요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지. 이걸 다 해석하다 보면은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한 그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가는 10원이 정답으로 끌어내셔야 돼요. 자, 제가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나트로에 관한 문제죠. 다음 중 사실인 거 사실이 아닌 거는 세부 정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ABCD에서 키워드를 일단은 찾는 게 이제 급선무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지금 A에 대한 키워드는 이제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그죠? 비싼 solar power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 같은, 태양 에너지의 비싼 사용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은 뭐가 있을까? 자, 그래서 비싸다라는 거하고 컨선이라는 걱정거리, 요거를 좀 잡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런 사업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자, 요거를 좀 잡으시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다. 뭐 하기가? 전통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기가, 그죠? 그 고립 지역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너무 비싸서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투투구문이죠. 너무 멀어서 뭐할수 없다. 네, 마지막은요. 뭘 잡으셔야 되겠어요? D번 같은 경우는 프로포션, 그죠? 에너지의 프로포션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프로포션이요. 어떻다? 매우 낮다. 요거를 이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다음 중 사실인 것, 사실이 아닌 것은요. 이 키워드가 나오는 부분들을 다 찾아야 된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A 키워드 나왔나요, 여러분들? 환경 영향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솔러 파워 에너지를 먼저 찾아볼까요? 솔러 파워 에너지의 그 비싼 사용이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자, 그런 건 없었어요, 여러분들. 솔러라는 표현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사용이 비싸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건 세모를 쳐놓고요. 나머지들을 찾아보죠.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처음에 리뉴어블 에너지 분야에서의 사업의 기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죠, 그죠? 그 사업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리뉴어블 에너지 소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이다라는 식으로 에너지의 사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B번은 나왔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B라고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지금 10번에 트레디셔널이라는 표현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다 스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there are still many popul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not served라고 나오고요. 바로 다음 뭐가 나왔냐면 traditional energy infrastructure가 나왔어요. 자, 이게 키워드죠. 이게 뜨면서 이게 뭐가 나왔냐면 far from cost effective. 자,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cost effective라는 거는 비용 효과적, 비용 절감적이라는 표현입니다. far from이라는 것은 거기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뜻이니까 비용 효과적인 면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거는 그만큼 비싸다는 겁니다. 너무 비싸요. 뭐 하기에 파워 라인을 필요한 전력을 재기 위해서 필요한 파워 라인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원은 여기에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10원은 너무 비싸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구축하기가 많이 힘들다라는 거를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그 프로포션, 그죠? 세계 에너지의 리뉴어블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그 프로포션, 그 비율이 매우 낮다라는 걸 어디 나왔냐, 여러분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가 나온 게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네요. 리뉴어블 에너지 현재, 자, 여러분, account for가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account for는 어떤 비율을 찾아달라고 했는데요. 이 뒤에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만큼 비율을 차지하다. 이거 뭐, 뭘 설명하다, 책임을 지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자, 요거 굉장히 파트 5, 6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냥 전체 에너지 시장에 단지 1%밖에 차지가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15%까지 올라갈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꽤 낮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좀 어려웠네요. 그렇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찾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간다면 3개는 벌써 나온 거죠. 이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어법으로 3개가 나왔고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가 가르쳐드렸던 방법대로 잘 찾으신다면 아티클도 훌륭히 잘 푸실 수 있겠고요. 자, 더블 패시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한 더블 패시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워밍업 문제로 풀었던 문제인데요. 복수지문은요, 보통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그런 서신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부서에서 특정인 또는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는 서신들이 잘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건의 인과관계 또는 정보의 조합을 요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패시지에서는요, 상대방의 회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하지만 항상 처음 두 줄을 잡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을 다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요. 그 처음 두 줄과 밑에 두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문한다거나 지원한다거나 어떤 걸 질문한다거나 요청이나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 뭔가 요청을 했다면 동의하고, 거절하고, 감사하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과 불특정인.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게 그런 거죠.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뭔가를 하는 거죠. 공지사항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사, 뭐 이런 거죠. 아티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시지는 또 개인이나 불특정한 단체로부터의 그런 회신, 그죠?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요. 더블 패세지는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오늘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방법대로 다섯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 공부가 다 끝났어요. 답이 어디 있어서 답을 끌어내는 방법은 이거였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공부의 끝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다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이걸 가지고 한 다섯 번 이상은 반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폼이나 쓰는 틀이 있어요. 토익에서 나오는 그 5, 6도 그렇고요.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7은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흐름을 여러분 잘 알고 있다면 더잘 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직독직해 연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출제자라면 이걸 어떻게 내겠다. 패러프레이징, 말 바꾸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이제 계속 하신다면은 똑같은 걸한 다섯 번 정도는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폼에 익숙해지신다면 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찾아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답을 찾는데 매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질문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처음 두 줄을 잡으세요. 처음 두 줄을 잡으시고 질문을 어떻게 하나씩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이중연계 문제는 좀 길어요. 아마 길어서 조금 지금 화면에 보면 여러분 풀었던 문제가 지금 좀 잘렸을 텐데요. 레터와 폼, 이걸 먼저 확인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발신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 수신인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고요. Dear. 자, Dear가 나오면 이 사람 옆에, 자, Dear가 나왔어요. 그러면 너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두 줄에 편지의 목적이나 배경 설명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가 나오겠죠. 있죠? 자, 그 다음 후반부에는 요청이나 부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뭐 추신 뭐 이런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발신인 정보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발신은 당연히 아이가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보내는 거야. 요걸 좀 잡아놓으세요. 자, 그리고 밑에는 폼이 나왔어요. 그죠? 이름은 아까 그 유라고 돼 있었던 그죠? 윗 지문에서 유라고 돼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요런 거를 잡으셔야 돼요. 자, 일단 그 처음 두 줄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짝 읽어볼까요? 자, 처음 두 줄에서, It's now time to consider renewing your membership at the Cambridge Service Museum 이렇게 나왔어요. Cambridge Science Museum에서 당신의 멤버십을 리뉴할 것을 고려해야 될 바로 그때다. 이렇게 광고성, 그죠? 예, 그런 거죠. 사실은 편지는 편지인데 권유하는 거예요. 리뉴하라고. 기존의 그런 멤버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되겠네요. 리뉴하라고요. 그래서 리뉴얼이 당신에게 또 이런 것들을, 그죠?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이제 그런 혜택들을 쭉 얘기하는 거겠죠. 세부 정보로요. 그 다음에 밑에는 리뉴하겠다라는 그런 편지겠죠. 그죠? 거기 페이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앞으로 이런 거에, 자, 여기에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X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거를 참여하겠다라는 얘기로 들어간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181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 파악하시고 들어가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럼 멤버가 되는 혜택으로서 언급이 되지 않은 거. 자, 이거 세부 정보에 관한 거죠, 여러분들. 세부 정보에 관한 거는 키워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entrance to special exhibit and no charge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스페셜 이벤트를 할 수, 이제 들어갈 수, 참여할 수 있는지. 자, 이거고요. invitation to free review. free review에 대한 초대. 그죠? 이게 혜택인지요. 그다음에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가격이, 기프트샵에서의 가격이 할인이 되는지. 자, 요 ABCD를 빨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킵할 건 넘어가시고요.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까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까만 부분 치우시고요. 노란색 부분만 따라가 보세요. 멤버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멤버십에 대한 혜택이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멤버십이에요. 자, 그럼 멤버십이 된 혜택.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스페셜 엑서빗이라고 했죠. 자, 스페셜 엑서빗이 여기 나왔네요. 그죠? And no charge라는 표현은 무료죠. 무료, 그죠? 예. 자, 그래서, special exhibit, 그랬어요. 특별 전시에 대한, 그런 무료 회원, 그죠? 그거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 괜찮죠, 여러분들? 멤버십이 그거에 대한 무료로 볼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고 했으니까요. A번은 여기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A번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프리 리뷰라는 게 있나요? 여기 마지막에 있죠. 멤버들은요, 혜택이죠. 멤버들은 또 이런 거에도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회에도 이제 초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뉴스레터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 저기에 보니까 기프트샵에서의 15% 할인 조건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투루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잘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 키워드 작업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던 거고요. 설사 맞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시면 안 돼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 나투루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읽어요.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들. 키워드를 일단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그럼 멤버들이요. 이메일을 통해서 뭘 받을 건가요? 보통 뭘 받는다라는 표현은 후반부에, 그쵸?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 뭘 요청하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거 있죠? 자, 제가 아까 그랬어요. 좀 미래지향적인 건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후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를 밑으로 좀 놓고 푸세요. 제 전반부로 다 생략해버렸고요. 후반부에 멤버들은 또한 받을 것이다. 이메일 업데이트를, 이벤트에 대해서 1년 동안 행사들이 있는데 소식을 받을 거다라고 해서 A번으로 들어가 하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럼 뮤지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죠? 나타나 있거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것도 세부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자, A, B, C, D 키워드 정리해 보세요. 스페셜 엑서빗이 every year에 한 가지 스페셜한 그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스페셜 엑서빗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every year라는 것은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럼 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 오답입니다. 여러분들 반쪽짜리 오답 유형은 굉장히 잘 나와요. 한 부분은 정답으로 만들고 한 부분은 오답으로 만드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레스토랑이 나왔는데요. 레스토랑에 관한 거 나왔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마지막 후반부에 자, 리모델된 레스토랑을 방문해 주세요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비번은 나온 거죠. 자, 그럼 1월에 오픈이 1월에 오픈을 했다라고 나왔나요? 아니죠. 1월이라는 표현은 나왔지만 오프닝이라는 거는 뭐죠? 특별 전시회가 오픈했다라는 거지 뮤지엄이 열렸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정보가 틀렸죠. 그렇죠? 정보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월요일마다 문 닫는다라는 말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안 나온 건 답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보텔러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면 보텔러가 쓴 편지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쓴 글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글에서 답이 일단은 1차적으로 나오고요. 이중 연계 문제가 분명히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학생인지 멤버, 처음으로 멤버가 되는 건지 이건 아닌 거 아시죠?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글에서 리뉴를 하세요라는 거는 기존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갱신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리뉴는 아니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리뉴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멤버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다음 뮤지엄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이미 벌써 그런 건 아닙니다. 얘가 신청을 하세요. 앞으로 멤버가 되세요라고 리뉴하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자, 알 수 없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얘 글에서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쓴 글에 어떤 게 나왔냐면 자, 앞에 중간 부분을 좀 생략을 했고요. 여기에 페이먼트가 35달러라고 나오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시사회에 참여하고 싶다가 나왔거든요. 자, 시사회에 참여하고, 여기 뭐 생략이 됐는데요. 시사회에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멤버들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가격은, 이제 멤버가 되면은 멤버에 대한 그 페이먼트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11월 17일 전에 만약에 멤버십을 신청하면은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35달러, 45가 아니라 레귤러 레이트가 아니라 할인된 가격에 35달러로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1월 17일 이전에 뭐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멤버를 신청했다, 리뉴를 했다, 리뉴를 시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중 연계 문제 얘가 35달러를 냈으니까 35달러를 찾아가면 아 17일 전에 신청을 하면은 이렇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었던 매우 어려웠던 답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연습을 잘 해놓으신다면 포인트가 대부분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보텔러라는 사람이 그런 미스테리 오브 더 마운틴 라이온이라는 요 시사회 있죠. 시사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을 그러면 언제 보러 갈 거냐?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제목이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얘가 쓴 글에서 일단 1차적인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얘가 쓴 글에서는 지금 요거 말고는 여기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어요.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나왔지 언급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셔야 돼요? 윗지문의 그 프리뷰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나온 부분에 언제 프리뷰를 할 겁니다. 정보가 들어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좀 읽었었죠, 여러분들. 멤버들은 자, 1월 16일 날 하는 시사회에 또 초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10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중연계 문제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과 편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편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많이 쓰면서 또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쓰는 순서와 그런 시선 처리와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가지 연습을 하시고요. 공부 다 끝나고 이걸 반복해서 완전히 숙지해서 외울 정도의 경지가 올라간다면 독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 정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고득점을 맞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